새해가 되면은요 이렇게 많은 결심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번 네 작심삼일.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얘기하자면 예 뜻으로 말하면 예 그게 한 입을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작심삼일이요? 한 입을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 뭐가 이루어지는데요? 손도 이루어지고 정도 들고 모든 것이 이제 한 가정을 일으킨다. 아, 그 작심삼일이요? 그럼 가와만사성은 뭘까요? 가와만사성은 예. 그 집안이 화목하지. 아이고, 금이환향은요? 비단은 이곳 돌아간다. 야, 결초보은?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 여자들이요, 이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뽀글뽀글하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하죠? 자, 눌러주세요. 네, 머리 벗고. 빠마! 빠마! 정답이었습니다. 빠마 여국이. 예. 벗고 자네. 아, 지지 소용없고 복가도 소용없고. 복구는 기나 찌지는 기나 같이 물 그래. 아, 빠마하고 틀리지. 네, 할아버지가 맞습니다. 아, 사과하고 네. 능금하고 네. 틀리대끼. 사과가 능금이 없는 사과냐. 혹시 파마하고 나 할아버지가 뽀뽀해 주셨어? 이쁘다고? 아, 이쁘다고 이렇게 뽀뽀 내가 뽀뽀를 한 게 아니고 예. 사실에 만나기 전에 애인이 둘이 있었어. 할아버지가요? 그 데이트는 산밭에서 하고 허리밭에서 하고 둘이 있었는데 예. 아주 덜 좋아해. 아,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들어오들 못이야. 이 사람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들 못한단 게. 예. 아, 예 지낸 사람 제일이지 뭐 예 안 지낸 사람 뭔 소용. 아, 이거 뭐 예고 지랄이고 내가 내 마음을 아, 그 여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만나세요? 만나긴 벌써 죽었지 뭐. 아니요, 지금도 살아있어. 아, 연락해보셨어요? 살아있어 지금. 아, 그 두 여자분이? 그 인삼밭, 산밭에서 만나던 여자분은 이뻤어요? 예쁘든 안 해도 내 마음이 드는 게.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올 때 그 여자 혼자 밤을 지새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여자 혼자 집을 밤을 지새우는 거 남편이 집에 없어서 독방 공수. 예, 자 누르시고 누르시고. 독방, 예? 독방 공수. 그걸 좀 배열을 조금 달려주세요. 독방 공수. 예, 독방 공수를 조금 바꿔보세요. 그건 네 글자는 맞는데 조금 바꿔서 첫 글자가 독은 맞아요. 독방 공수. 네. 공방 공방살인. 공방살인. 독수공방 나 혼자 한다. 독수공 나 혼자 네. 혼자. 독수공방. 네. 정답. 네, 두 번 맞습니다. 물의 힘을 이용해서요. 이 곡식을 찍는 것으로 옛날에는 그 데이트 코스로 많이 사용이 됐던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물레방아. 물레방 정답. 수명이 없나 월매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술장수. 네. 정답. 이 춘향이가 이도령과 첫날밤을 치른 것은 몇 살이었죠? 몇 살? 예, 정봉아 할아버님. 16세. 정답! 자, 다음 문제. 예, 돼지고기를 먹을 때 무엇과 같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되나요? 이 돼지고기를 먹고 채 했을 때 먹기도 하죠. 네, 자, 새우젓. 정답! 네. 예, 지금 음악. 나오는 이 노래는 나오는 들어보세요. 춤은 무엇일까요? 학창시절에 함께 추웠던 잊지 못한 찬란히 귀신들이 나 할망하지 저 춤추는 날에 춤추는 네, 자, 뭘까요? 무슨 춤입니까? 이 노래 나오는 춤? 무슨 춤? 엉덩이 춤! 자, 첫 글자가 트! 흔드는 춤! 첫 글자가 트! 트! 네. 양춤! 양춤 아니고요! 드리우 춤! 네? 드리우 춤! 드리우 춤! 어떻게 추는데요? 새 중에 가장 큰 새로 날지 못하는 새는 뭘까요? 의학새! 네? 누르세요! 의학새! 의학새! 의학새 아니고요?
타조. 네. 정답. 네. 옛날 묵은 곡식은 떨어지고 이렇게 보리는 아직 여물지가 않아서 배가 고프던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했는데요. 할아버지. 보릿고개.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보릿고개는 언제였을까요? 예. 모시물 무렵인데. 예. 아 벌면 배 갖고 있어도 굶어 죽기 쟁이시게 그럼 뜯다가 먹었어요. 자. 그냥 보릿고개라고 예. 했다. 정답. 4월 달이에요. 4월, 5월 두 분 맞추신 걸로 하겠습니다. 꽁의 어린 새끼를 이르는 말로요. 겉모습이 엉성하게 생긴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겉모습이 엉성하게 생긴 사람? 꽁새끼 같다. 네, 할아버지. 까투리같이 생겼다. 밀가루 반죽 속에 설탕을 넣어 둥글하게 구운 걸 뭐라고 그러죠? 네. 빵. 빵 말고 두 글자 무슨 부르죠? 찐빵. 찐빵 아니고 수제비. 예? 수제비. 수제비 아니고 수제비 아니고요. 만두. 만두 아니고요. 정답. 정답.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로 이 젊은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이걸 주는 날인데요. 이날 뭘 줄까요? 포도. 예? 바나나. 바나나. 예? 바나나. 바나나 아니고 까서 먹는데 새카매요.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달고 하여튼 달짝지 입에 살살살 녹아요. 벌꿀 아니요? 예? 벌꿀. 벌꿀. 벌꿀 아니고요. 하여튼 너희 애들이 나서 담배. 담배. 담배 아니고요. 첫 글자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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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초코파이 말고 초코. 거기까지는 맞아요. 초코 파이 아니고 초코 뭐요? 초콜릿? 초콜릿? 이 예? 이 초콜릿 니? 이 초콜릿 니 아니고요? 초콜릿 니 아니고 초콜릿? 네! 초콜릿 또! 초콜릿 또! 성병! 사랑합니다. 정말 바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대상을 만나겠습니다. 오늘 정봉원 할아버지가 오늘의 대상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한번 내가 하는데. 예. 이제 노래 해도 돼? 보동님이 예, 말이야. 예. 보동님이 순사가 쫓아오면 예. 야 인마 거기라 거기라 게 보동님 뭐라고 그랬어? 몰라요. 모르지? 예. 그래 우나한 거죠. 예. 너 같으면 섞었냐? 너 같으면 섞었냐? 할아버지 하나 더 해주세요. 예? 하나 더. 하나 더? 이 이야기를 길게 해도 괜찮아요? 예예. 예, 예. 길게 해도? 예. 한민 버섯을 30년을 살았더랴. 예 저쪽 보시고요. 예. 버섯을 30년을 살고서는 서울이 좋다 소리를 듣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예. 사경을 뚝뚝 팔아 두어지고 예, 예. 그래 서울로 올라가 본 게 이놈이 학생복이다. 사각 모자 쓴 게 제일 붙더라네. 예, 예. 아이고 손님은 좋겠네요 그러더랴. 그러게 그 왜 그러냐 이런 게 아이 편지가 그랬네요. 이놈 그 중한 편지를 봤다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여관집 보이고 혼을 내거든. 아직 멀으셨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만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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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래갖고 이놈이 탑주들 위에 내 몸이 진... 아니 나 그만하고 그 니네 친구들 해도 아니야. 예? 아 그럼 잔들이가 끝자리가 생겨가지고 간디. 그래 보인 게 응양주 소당 팔기라고 그런 건데. 이게 딸이 한 70년 돼요 나온데. 그래 팥죽수도 그 집에 딱 지내가지고. 건강 거기를 딱 찾아가지고 응양주 소당 집이 들어야. 한라산 높아. 그거 말고는 불렀는 게. 주태님이 이제 주태님이 아 저 사람 저 사시죠 뭐 좋긴하죠 좋긴하죠 좋다 어디 추기가 끌려고 추기가 안 하는 건 물어봤는데 저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대로서 야 이게 뭔데 도대체 누가 어떻게 치 사람을 치우느냐 이한테는 큰애가 보니까 몰래 부르시던 거 그럼 나는 남이냐고 그만이야. 그만이야.
갈 필요 없어. 뭐라 평양이 좋다더라 하고 평양하는 게 규경을 간다고 평양을 간 게 한쪽 극장에서 일타는 신사들이 싸워.